선생님 저 흐뭇한 표정 좀 보시라니까요. 네, 싱크로 나온 현준 씨가 조금 빨리 뛰면서 약간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싱크로 점수 7.5, 기술 점수는 8입니다. 와. 네. 7.5, 8.5니까? 네. 자, 이번에는 병만 커플. 병만 커플은 커플이 아니죠. 3명. 3명이 뛰겠답니다. 이걸 여기서요? 헤드, 헤드. 머리로. 헤드 다운. 스피드 올려야 될까? 아, 병만이 그냥. 병만아! 헤드 다운 한다고! 오. 오빠 다음 커플은 어떻게 해야 된 거야? 머리 빨라, 머리. 와. 와, 멋있다. 하나, 둘, 셋. 일치했기 때문에 8.5점이고 정만 씨가 다리를 벌렸기 때문에 이 점수가 기술 점수에 같습니다. 9.5점. 시윤이 점수가 낮아요. 5미터 벌어줘도 5미터. 와, 시윤 5미터. 꽤 5미터 가버린다니까. 5미터 우리가 퍼포먼스를 기다려. 그렇지. 일단 이렇게 해서 형아 보면서 좀 해줘. 괜찮지? 윤시윤 5미터 도전. 와, 진짜 5미터를 그냥 5미터를 기본으로 깔고 가네요. 와,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가는 거 봐. 성현아, 저 밑에 보잖아. 아, 이게 감이 죽어. 오케이.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예, 윤시윤 파이팅! 하나, 둘. 데미지 진짜. 아, 완전 일치월장. 두 명 넘어선 거예요 지금. 우와. 자, 일어나서. 일치성은 명태기는 회전을 하였고 뭐 점프했는데 시작 동시성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8점 줄 수 있고요. 기술 점수 7.5점 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생애 커플 다이빙은 누가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좋았던 커플 시작과 들어가는 일치성이 강호동 씨랑 지영이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파워들 스텝, 스프링 스텝을 배웠는데 그 스텝을 정확하게 뭐 팔 동작은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은 산미 올라가서 바로 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계획 때까지 뭐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얘들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제가 모니터했던 맨친이 아니어서 당황스러웠고요. 뭐 다이빙 배우는 거 열중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여기 있었던 사람 같아요. 갑자기 너무 다이빙을 배워서 무서워요. 그래서 1m에 도전할 겁니다.